선교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단원들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왔습니다.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주님의 부르신 말을 믿고 발을 내디뎠던 선교사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단원들은 다시 한번 숙연해집니다.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단원들에게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해설사에게 설명을 들으며 양화진을 돌아본 단원들. 이번에는 단원들이 직접 선교사에 대한 힌트를 보고 해당 선교사의 묘비를 찾은 후 팀별로 리포트를 작성해보는 미션입니다. 힌트 사진들을 받아들고 어떤 선교사에 관한 내용인지 찾아 나서는 단원들. 설명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서로 역할을 나누어 미션에 돌입합니다. 일단 출발부터 하는 여성팀과 달리 남성팀은 공부를 먼저 하는데요. 무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상 받으려고. 한편 더욱 빨라지는 여성팀의 발걸음. 사진 촬영은 청춘 선교단의 공식 사진사 김정례 단원이 맡았습니다. 연습을 많이 시키시더니 오늘은 카메라맨으로. 오케이. 요리 가야 돼. 요리. 이거 보고 이거 가. 네. 맞네. 해론. 이분이 최초로 여기 안장된 분. 네, 알아요. 어. 그냥 최초로. 해론 이분 때문에 양화진 여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만 알면 돼. 아, 여기가 우리가 이건가요? 베드리어 대한 맨 신부 하신 분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거 그럼 됐어. 이거 일본 사람들이 다 저렇게 그 내용을 볼 수 없게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생각 비밀로? 네. 그래서 저기 끝냈다고. 네, 그래서. 여 백종, 전도의 개척자. 여기 있네. 그냥 백종들의 인권을 찾아주려고 1896년. 이제 무어. 그. 무어 선교사는 와서 이제 백종 선교를 했어요. 백종도를 왕손도 장로가 되고 백종도 장로가 된 그 유명한 게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승동교회. 승동교회. 네. 그.